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AI 5G 기반 서비스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다수 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배달 로봇과 물류 로봇, 방역 순찰 로봇 등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소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5G 통합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배달 로봇 2대와 물류 로봇 8대 등 5종 15대의 로봇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데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이곳이 명소가 되고 또 지역의 로봇 산업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맞서 우리 대한민국도 핵심 미래 산업 분야가 로봇입니다. 대전도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산업까지 발전해 나가는 원대한 그림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이 그런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